흥미진진한 우주 탐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성에서 거대한 아보카도 암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이상 화성의 열악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탐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나사의 탐사 로봇 퍼서베런스가 이번에도 화성의 특이한 지형과 암석을 발견하여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더욱 불어넣게 하는 새로운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퍼서베런스는 인류가 화성에 대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 로봇은 화성의 다양한 지형과 암석을 조사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흥미로운 암석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화성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화성 표면에 위치한 크레이터 내에서 발견된 한 쌍의 독특한 모양의 암석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암석들은 그 형태가 아주 특이하여 화성의 아보카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별명은 암석의 모양이 마치 잘 익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른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또한 그 표면의 울퉁불퉁한 질감이 아보카도의 껍질을 연상케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간 과학 연구기관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소인 SETI도 이 발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암석의 형태는 화성의 특이한 퇴적과 침식에 좋은 예라고 평가하면서 화성의 지질학적 과정과 환경 변화에 대한 귀중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발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화성 탐사의 중요성과 흥미로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퍼서베런스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이미지가 앞으로도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의 중심에서 있는 퍼서베런스 탐사 로봇은 그 독특한 발견으로 계속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뛰어난 기술적 도구인 고성능 카메라 마스트캠 Z를 활용하여 새롭고 놀라운 발견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스트캠 Z는 광학줌 기능을 가진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형과 암석의 세부 사항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지질학적 및 기상학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진은 화성에서의 생활과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구와는 다르게 좀 더 긴 하루를 가진 화성에서의 탐사 로봇의 하루 일과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 탐사 로봇은 상어 지느러미와 개발톱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암석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암석은 마치 미술가의 손길을 받은 듯 섬세하게 조각된 매끈한 표면이 특징인데, 이는 화성의 자연 환경과 과거의 기상 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퍼서베런스는 같은 지역에서 흥미롭고 독특한 화성의 풍경을 포착했습니다. 흔들바위 그리고 뱃머리와 유사한 형태의 암석이 퍼서베런스에 포착되었는데, 이러한 발견들은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화성 표면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발견들은 퍼서베런스의 뛰어난 기술력과 화성의 복잡하고 다양한 지질 환경에 대한 인간의 깊은 호기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퍼서베런스 탐사 로봇의 화성 탐사는 국제 우주 탐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무인 로봇의 성공적인 화성 착륙은 항공 우주 엔지니어링의 대단한 성취로 기록되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아틀라스 5 로켓을 통해 발사된 퍼서베런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시작하여 204일 동안 지구와 화성 사이를 약 4억 6,8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의 예제로 크레이터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우주 탐사 능력을 증명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퍼서베런스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의 상징입니다. 이 로봇의 설계와 제작 과정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탐사 기술을 갖춘 로봇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의 끈기와 열정이었습니다. 퍼서베런스의 주된 장비로는 다양한 센서와 마이크, 레이저, 드릴과 같은 고성능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19대의 카메라는 화성의 지질, 기상,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관측하며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화성 탐사 및 유인 미션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최종 목표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화성의 지질학적, 환경적 특성과 변화를 통해 과거에 물이 존재했던 가능성, 그리고 그 물에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화성 샘플 반환 미션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샘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구의 생명체 발생과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화성 탐사의 결과는 지구를 포함한 전체 태양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